오늘의 서프라이즈 픽. 첫 번째,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로 갑툭 튀한 남자. 저건 뭐죠? 아하, 타자기네. 타자기가 왜 거기서 나와? 연주를 망치려고 조금까지 치려나 본데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연주자라고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타자기로 연주한 이 곡은 1950년 르로이 앤더슨이 만든 타자기 협주곡입니다. 하버드에서 음악을 공부한 르로이 앤더슨은 1935년부터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작곡가 겸 지휘자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타자 치는 사람들 모습에 영감을 얻어 얼핏 보기엔 음악에 맞춰 타이피스트가 즉흥적으로 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핑, 리턴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진 종을 치는 박자까지 악보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타자기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물건들을 이용한 곡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목재를 가공할 때 쓰는 사포를 이용한 곡, 샌드페이퍼 발레. 태엽 시계의 알람을 이용한 곡, 고장난 시계까지 잡고 관객들에게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아닌 오로지 타자기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등장합니다. 보스턴에 사는 팀 데비는 직장 생활을 풍자하기 위해 타자기 연주곡을 만들고 지원자를 모집하는데요. 르로이 앤더슨 공연 경험이 있던 타이피스트 연주자 데릭 알베르텔리를 비롯 타악기 연주자들까지 여러 명이 지원해 보스턴 타자기 오케스트라가 결성됩니다. 하우스 파티에서 시작된 그들의 공연이 화제가 되자 클럽, 축제 등 여러 곳에서 초대가 이어졌고 이색 연주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공연하고 있다고 하네요.